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8년 7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아반떼 AD 1.6 밸류 플러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7만 2000km, 판매 금액은 132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8년 7월 10일 출고, 2018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7만 2296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해서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아반떼 AD 차량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터타나 뭐 이렇게 많이 뽑기 때문에 교환 없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얘는 이제 단순 교환 전혀 없고 사고도 전혀 없었던 차량이고, 보시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보시면 여기 실린더 헤드 게스켓에 이제 미세누유라고 찍혀 있는데, 이제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다 무상 AS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냉각수 누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따로 특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이게 우선 상품화 되기 전 사진이라서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 전면 측면 사진, 후측면 사진, 그리고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 있고, 보시면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네,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네, 사진을 많이 찍어놓진 않았네요. 우선 이 차량의 장점은 교환이 전혀 없다는 거. 교환 없는 차를 진짜 찾기 힘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8년 7월에 출고된 2018년식 현대 아반떼 AD 1.6 밸류 플러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7만 2000km, 판매 금액은 1329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